오늘 예시 가정하신 명당 부정영정 가리자하니 네. 제일 먼저 조상왕내 영실 부정 네. 네가 그렇게 안 놔주면 갈 수 있어. 나는 가고 싶다. 그래 사랑하는 네 남군입니다. 죽은 지가 몇 년이 수년이 흘러도 엊그제 같고 지금도 내가 살았나 죽었나 나는 네 옆에 있는데 내가 안 보이냐. 내 딸이라 감사하며 잠 못 자고 내 마누라 내 영이라고 안으며 잠 못 자고 이렇게 상문에 고해 일신의 병고로 애병으로 가고 나니 니한테를 묶여서 네가 아무리 풀어주면 뭐하냐. 네 가슴에 그렇게 품고 네가 항상 밤마다 내가 있다는 거 느끼고 영이 아니야? 죽어도 죽은 같지 않고 밤마다 너 나랑 얘기하잖아. 네 혼자 얘기하면 난 듣고 있고 내 얘기는 네가 안 들리겠지만 네 얘긴 내가 다 듣고 있다. 더 잘해줄 거면 그래 아무래도 앞에 있을 때 더 많이 해줄 거야. 병원 보내지 말 거야. 그냥 죽이 되는 밥이 되는 내 고집대로 네 옆에 그냥 내둘 거야. 오늘은 이 상문과 걷어서 내가 안 가면 내 딸 아이도 어떻게 될지 몰라. 너도 아프고 우리 이쁜 딸들도 아플까봐 이거 한번 풀자고. 무슨 그 술 두 번 했노? 응? 신랑 풀어주는 거 또 대리꽃? 대리꽃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니까 말 안 했지. 아니고 기우하래. 네가 신문을 지금 열었으니까 계속 성질나잖아. 어? 칠성하려니까 확 진짜 내림꽃을 하라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뭐 그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말하면 되지. 말이 안 나온다니까. 어? 말이 안 나왔다고. 명확하게 말하라는 애지. 뭐 말 안 하고 이러면 말이 안 나온다니까 그러잖아요. 글로 쳐라 그러면. 선생님 말이 안 나요. 제가 내림꽃을 했는데 말 못하게 해요. 이렇게. 그래 신인지 아닌지 홍차가지고 뭔 짓거리를 했길래 전부 다 신이라고 찾아오고. 내가 칠성 할머니지? 아이고 하리야. 내가 행년아 나를 받고 가서 물 한 그릇 두고 공덕사 단지 시준 단지에 공덕삼촌 드리라 했더니 헐라당 갖다 버리고 내가 이리 허리가 꺾어져서 내가 안시가정 삼대일의 조마 할머니 정조 할머니 아니냐? 내가 네가 불쌍해서 안시가정 빌었던 줄매기, 네. 너가 시댁 이제 친정에 빌었던 할매 때까지 빌고 너가 할머니, 네. 친할머니 내려오면서 이 줄이 다 꺾어지니 이 원정을 한번 풀어보자고. 너가 조마 할머니랑 정조 할머니가 손을 잡고 네. 니한테 많이 왕래했다. 너가 엄마 보고 공덕 많이 드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버지 엄마 자충용 우배차라 진짜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꿈은 다 꾸고 예감직감은 다 빠른데 네. 너가 엄마 말이 친정 엄마 다 빠른데 절대 신은 없다 하고 묻어놓고 사니 니한테 니가 그 가물로 태어났으니 아가 어디 가도 살기가 힘들 거다. 니 살기 너무 힘드니 내 원정 니가 풀어주고 내 빌은 공로줄 있으면 너한테 주자고 네. 처음은 그게 시작이었다. 네.
근데 너도 묶이고 나도 묶이고 예시 집이나 시 집을 간 너를 보면 예시 가정은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 집보다 더 세니까 이 집에 할머니 진짜 할머니가 올 거야. 어 할머니가 서서히 펄해서 쳐다보고 있으니 대주 영여가 힘드니 알아라고 아무리 해도 네가 그전에는 몰랐단 얘기야. 어 그러고 대주 서열고 외양간 고치냐. 그런 와중에 안시집을 신이라고 모셔놓으니 이름 지어놓으니 예시가정은 해주지도 않고 우리도 묶이고 네 허리 아프게 딱 붙어있고 그러니 오늘은 할머니가 한 거는 딱딱하고 진정 할머니가 했던 거는 거덕하고 그런 줄이 있다면 더 거덕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진작하고 이렇게 칠성 앞에서 말명이 앞을 쓴 거 오늘 썩 걷어놓고 칠성이 모십니다. 같은 명당에 그래 이 나이 때까지 살면서 급살이 들고 병마살이 들고 고진살이 들고 과속살이 들고 살수가 너무 낀다는 얘기야. 이렇게 명칠성으로 이름 지어놓고 가정안도당에 간신칠성으로 이름 지어놓고 조상이 들고는 영실살에 살풀이를 살을 잘 뺏겨내고 나야 이렇게 소원성취 건강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칠성에서 들어서서 잠시 살에 살수 풀어놓고 또 한번 맞고 갑시다. 내가 시 할아버지 형제분 아이고 술 챈다 아이고 내가 그래도 돈 카면 찌집에서 제일 많이 벌었던 배 타고 멀리 돈 벌러 갔다 소리 못 들었다 아는 게 없지 그 조상은 네. 그럼 시아버지만 벤 일을 남의 집에 한 것 같아? 삼촌 삼촌이 네. 하고 네. 옛날 말고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절대로 윗대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제사 지내다가 할머니는 이제 두 분인 걸 알게 됐어. 그 외에 그 어떤 얘기도 해주시죠. 그래서 여기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시할아버지 형제 분이 돈을 업을 많이 벌고 배가 여기는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많이 했었으나 아까 물에 빠지간 존상이 때 있지. 그래서 청춘에 가고 보니 이 돈 때문에 다 다툼이 나게 되고. 그게 다 끊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억울하다. 수살에 묶이고 영산에 묶여서 너한테 왕래하면서 죽게 하고 속에는 연락이 하고 바깥은 죽게 하고 네. 돈 한 푼에 어떤 데는 벌벌 떨게 하고 어떤 데는 네. 돈이 있는 게 항정이다. 네. 내일 뭐 세금 낼 것도 오늘 다 쓰고 없다. 그런데 조상도 지금 기가 찬 게 대주 읽고 이렇게 오자 하니 손자 없는 집에 받자 하니 서글프고 억울하다 그래 원통하고 이제는 네가 다 책임지고 가야 되고 이 양어깨에 다 짐을 안고 저 아이들 살 수 있도록 길 인도해야 되니 우리도 그만 왕래하고 너도 정신 바짝 차려라 알았니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저 아이들 키우라고 도와주는 거지 그래 엉뚱한 짓거리 좀 하지 말고 그래서 너는 집안에 어찌 보면 어떤 때는 미친 사람 같고 어떤 때는 네가 앞 앞이 말 못한다 네 양심에 지려서 그랬던 거 오늘 썩 닦아 갈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신다 오늘날 이렇게 예시가정 조모 할머니, 정조 할머니까지 손길 잡고 들어와서 빌던 칠성 공덕 삼촌 잘 들여서 아가 자애들 명언 이어줘라. 네. 네가 바른 길로 간다면 우리도 도와줄 테니. 수술 안 하겠어요.
네가 정신을 차려야 두 번도 안 하고 세 번도 안 한다. 알았냐? 네. 아무리 사주팔자에 액땜은 하고 살아라 했으나 이 한 번으로 조상도 끝내자고 네 보고 정신 차리라고. 제발 마음을 한 가지 하면 집중 좀 하고 안정 좀 찾아라. 네. 얼마 이게 좋다면 여가가 후루루 가고 저게 좋다면 기가 얇아가 저가 주르르 하고 팔랑기 되지 마란 말이다. 네. 네가 안정을 찾아야 돈도 붙고 사람도 붙고 네 애들도 바르게 간다. 알았냐? 네. 조상이 당부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 네 그리 알아 짐작을 하고 갑시다. 네. 이렇게 칠성님들 모셔서 명의해놓고 조상 칠성 풀어갈 때 그래도 한이야 원이야 그렇지 제일 많이 왕래하던 조상님 이름 지어놓고 목 잡아놓고 그리고 살 수가 이만큼 들어와 있는 거 조상이 들고 오고 신명이라 이름 짓고 들고 오고 네가 뭔지는 모르지만 신주 딴지다 뭐 대감이다 이름 짓고 주는 대로 갖고 와서 잠시라도 너 터에 앉았던 거 닦고 가고 걷어내고 나니 이렇게 소원성취 건강으로 돌려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을 하라신다. 네.